이거보단 좀 싼데. 7만 원 정도였나? 중고가가 있어요? 하루는 아니고 철판만. 네. 네. 3만 3천 원, 5만 원, 7만 5천 원 다 팔렸어. 이거는 화로가 되게 요즘 시대만 해도 좀 감성 스타일인 거죠. 맞아, 맞아. 여기에 불이 딱 올라올 때 불 모양이 되게 이뻐요. 응, 응. 아,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 가격을 올릴라. 얼마냐고, 앞에서. 뭐라, 뭐라 이런 거야. 이게 3만 5천 원, 5만 원, 7만 5천 원. 아, 그거는 이것만 따로 있는 거 싸고 그러니까. 내가 나도 그거 사봤어. 아, 근데 아니지. 생각보다 그 중고시장의 가격이 너무 모르시네. 생각보다 되게 많이 떨어져요. 그래. 일단 중고는 네. 한번 써도 중고라고? 그럼 두 개 합해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 할게요. 너무 비싼 거예요. 이게 지금 3만 5천 원, 5만 아니에요. 원에 이 그런 불판들은 비와, 비와. 내가 보여줄까? 야, 천지야. 이거 같은 제품이었어요? 자, 두 개 다 장윤정 씨가 픽을 했는데 그럼 가격을 네. 한번 이게 지금 3만 원, 5만 원, 7만 원의 중고가가 거래가 됐어요. 네. 요 위에 거만. 아래 거 빼고 위에 거만. 그러니까 내 가격이 맞다니까 한 12, 13만 원 정도면 적당한데. 그래 알았어요. 그럼 10만 원에 할게요. 10? 아, 그것도 비싼 거예요. 9만 원이에요? 9만 원에? 네. 그러면? 아. 9만 원이요? 9만 원도. 아 이게 알겠어요. 자기 물건에 대한 애착이 좀 있으셔서 지금 표정이. 가까이 와봐.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난리. 표정이 지금 썩었네요. 눈썹이 막 올라가잖아요. 네. 우리가 지금. 귀 빨개졌어. 손질 나가지고. 9만 원? 9만 원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자, 저희가 아까 이거를 가격 책정을 못했어요. 원래 가격이 얼마예요? 옥새 상품 17만 9천. 오, 나무라서 비싼 거. 중고가 얼마인가요? 올해 14만 원에 내놓은 제품이 있었는데 안 팔렸어요. 14만 원은 안 산다라는 얘기예요. 그거보다는 다운시켜야 팔릴 수 있는 그렇지요. 가능성이 있겠다. 그럼 얘도 구해줄래요? 알았어, 그럼 구호가 할게요. 울지 마요! 아주 기분 좋게 줘요! 자, 오케이. 눈가가 촉촉해졌어. 자, 이거 두 개. 내 자식 같은 놈을 어떻게 9만 원에 내놓냐고. 장윤정 씨가 픽한 물건 다 9만 원, 9만 원에. 아, 알겠습니다. 너무 웃겨. 네.